결혼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멸종 위기 종인 신혼부부가 됐으니 여러 가지 보호를 받게 되죠. 주택청약 우선순위도 생기고 금전적 혜택도 받습니다. 게다가 급한 소송이 필요할 땐 부모님 대신 사인해줄 수 있는 보호자도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결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8년 역사상 처음으로 결혼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꼭 법으로 묶인 사이가 아니어도 나름의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마치 최근에 일어난 젊은이들만의 파격적인 문화 같은데 사실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골 마을에 모여 사는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은 서로를 살뜰히 챙깁니다. 허리가 아프면 밭일도 대신해주고 명절도 함께 보내죠. 어떻게 보면 저 멀리 도시 사는 자식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인정한 가족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긴급해도 서로의 수술 동의서에는 사인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죠. 이런 문제는 1인 가구, 독거노인, 비혼주의자, 그리고 동거 커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온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눈에 띄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파트너법인데요. 꼭 결혼하지 않아도 동반자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동반자는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보호를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게 결혼이랑 뭐가 달라 싶지만 서로 꼭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 공유하는 사람이 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바로 생활동반자법인데요. 국회에 발의가 되기도 전에 반대에 부딪혀서 논의가 아예 멈춰버린 상태죠. 하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 비혼주의자, 받아들여야 되겠다, 1인 가구,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이대로 모른 채 할 순 없잖아요. 아리야, 11번 들어줘. 우리 모두 누군가와 함께할 권리가 있다는 생활동반자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